안녕하세요. 아시아 이슈를 전해드리는 남자 제이코입니다. 지난 41년 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그때 너무나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단지 시위 현장과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엄군의 폭력 진압에 목숨을 잃기도 했었죠.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의 주적에게만 총을 쏴야 할 국군이 국민들을 무참히 폭행하고 총격까지 가했던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처절했던 투쟁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미얀마에서는 41년 전 광주에서 벌었던 참상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죠.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에 항의하며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유혈 진압해 8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2021년의 미얀마, 1980년의 광주, 무려 41년이나 차이가 나는 시간이지만 공통점이 많습니다. 아니 닮아도 너무 닮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미얀마 시민들의 반군부 시위와 광주의 5.18은 부당하게 권력을 잡은 군부의 저항에 자유와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 주도 저항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평화 시위로 시작돼 어른, 아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많은 시민이 군부의 무차별 폭력에 희생당한 점, 시민들이 이에 저항하며 무장투쟁도 불사한 점 등 닮은 꼴입니다. 그러나 미얀마의 시위는 최대 상업도시 양곤을 시작으로 즉각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3개월 넘게 진행 중이지만 5.18은 군의 통제 속에 광주와 주변 도시에서 약 열흘간 진행되었던 것이 차이점입니다. 한국의 신군부는 당시 5.18을 불순분자들의 폭동이라고 왜곡하며 외부 연락과 언론 보도를 차단했고 대규모 진압이 끝난 후 수십 년간 광주 시민들과 전국의 대학생, 시민단체, 정치권이 진상규명을 해왔습니다. 미얀마 군부도 인터넷 차단, 언론 통제를 시도했으나 21세기에 군부의 완벽한 은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지난 2월 중순 게시한 영상에서 미얀마 군부가 2021년 2월 1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앙우산 수치, 국가고문 등 정부 인사들을 구금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내용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군부는 지난 2020년 11월에 총선에서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해결하지 못했다는 구실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2월 2일 밤 양곤에서 차량 경적과 냄비 두들기는 소리를 내는 딴뽕띠 시위를 한 것을 시작으로 매일 군부의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를 무려 100일이 넘게 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급을 안 받아도 좋으니 군사정권하에서는 일하지 않겠다는 시민 불복종 운동이 의료계, 은행권, 교육계, 철도, 항만업계로 이어졌습니다. 대학은 저항의 근원지가 됐고 초중등학교 교사들도 파업에 나섰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공립학교를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물대포, 고무탄으로 진압을 하던 군부는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총탄을 발포하기 시작했고 3개월 동안 800여 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기에 이르렀습니다. 미얀마인들은 시위 초창기부터 SNS를 중심으로 자국의 상황을 알리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초 모툰 주 유엔 대사는 지난 2월 26일 유엔 총회에서 쿠데타를 비판하고 영화 헝거게임에서 저항의 상징으로 나왔던 세 손가락 경례를 했습니다. 이후 세 손가락 경례는 미얀마 시민들을 지지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난 3월 2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 미인대회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에 미스 미얀마로 출전한 한 레이 역시 군부의 유혈 진압 영상을 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도움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24일 열린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미얀마에 즉각적인 폭력 중단 및 인도적 지원 등을 담은 5개 조항에 합의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지난 4월 30일 성명을 내고 사태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합의 실천을 촉구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쿠데타 발생 100일째가 되는 날 미얀마 군부의 시민들의 뜻을 존중하고 나라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더 큰 이익을 위해 행동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세안의 즉각적인 폭력 중단 수용과 아세안 특사가 중재한 대화 시작 등 합의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군부의 민 아웅 훌라잉 총사령관은 현재까지 유엔과 아세안의 모든 대화 제안을 피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등 10개국이 회원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은 4월 24일 폭력 즉각 중단, 특사 및 대표단의 미얀마 방문 등 5개 사항에 합의했는데요. 그러나 2주가 넘도록 후속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자 미얀마 군부는 아세안 제안은 미얀마가 안정된 이후에 고려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합의를 제안으로 격하하고 준수도 아닌 고려해보겠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다는 뜻입니다. 최근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100일 만에 사회적 통제를 유지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독립적인 언론을 봉쇄하고 살상력을 동원해 거리에서 대규모 시위를 통제하면서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수많은 시위대와 시민들이 군부에 의해 무참히 희생됐고 수많은 체포와
인권 탄압이 벌어진 것이 현실입니다. 온라인 언론 미얀마 나우 설립자인 틴 레이위는 군부는 그 전만큼 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거리에 나온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길 원하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현지에 있는 시민들과 이야기해보면 저항이 진정된 것은 분명히 아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요한 변화는 군부가 실탄을 사용하기 전에 초기 대항처럼 대규모 행진이나 집회가 보이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쿠데타 반대 시위 및 시민 불복종 운동 지도부 검거에 전력 중인 미얀마 군부는 생후 20일밖에 안 된 신생아까지 인질로 데려가는 반인도적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5월 8일 현지 매체 이라와디는 지난 5일 밤 남부 몬주 무돈 지역에서 군격이 대규모 수색 작업을 펼쳤다고 전했습니다. 반군부 거리 시위를 주도해온 딴 윈을 포함 시위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군경은 딴 윈을 찾지 못하자 집에서 그의 부인과 생후 20일 된 신생아를 데려간 것입니다. 한 주민은 매체에 딴 윈은 은신 중이라 당시 집에 없었고 부인과 아들 그리고 신생아만 있었다면서 군경은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부인과 그 아기를 데려갔다고 현지 매체에 밝혔습니다. 군경은 그러면서 남아있는 아들에게는 아빠에게 전화를 해 자신들이 엄마와 동생을 데려갔다고 말하라고 했다고 해당 매체는 덧붙였습니다. 미얀마 인권단체 정치범 지원협회에 따르면 군부가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한 공무원이나 반군부 거리 시위를 주도하는 이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면서 가족을 인질로 잡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5월 6일 오전에도 이라와디 지역의 파떼인에서 수배 중이던 시위대를 찾지 못하자 군경이 어머니와 동생을 데려갔습니다. 미얀마 정치범 지원협회는 군사정권은 매일 시민들을 인질로 잡아가고 있다며 5월 7일 현재 59명이 인질로 잡혀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얀마 공군은 태국과 인접한 국경지대에 소수민족 거주지에 전투기를 동원해 무차별 폭격을 가해 대량의 사상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국경 인근의 소수민족 마을에 은신한 반군부 저항 인사들을 시신도 못 찾게 없애버리고 나아가서는 그동안 자신들에게 골칫거리였던 소수민족 반군까지 한 번에 소탕하겠다는 겁니다. 미얀마 군부의 탄압을 피해 태국으로 도망친 언론인 3명이 태국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월 11일 SNS에 따르면 미얀마 온라인 방송 버마 민주주의 목소리 소속 언론인 3명이 지난 5월 10일 태국 북부 치앙마이에서 활동가 2명과 함께 태국 경찰에 체포됐다고 DVB 측이 이메일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아이찬나인 DVB 이사 겸 편집장은 성명에서 이들이 불법 입국 혐의로 기소됐다고 말했습니다. SNS에 올라온 태국 현지 매체 보도를 보면 이들은 집안에 임시로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고 뉴스를 계속해서 보도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미얀마 군부는 2월 1일 쿠데타 이후 관영 매체가 아닌 독립 언론들에 대해 언론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언론인들을 검거하는 방법으로 언론 활동에 재갈을 물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DVB 소속 언론인 최소 2명을 포함해 40명가량의 언론인이 구금 중이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나인 편집장은 성명을 통해 그들은 지난 3월 8일까지 미얀마 거리 시위 상황을 취재했지만 군 당국이 그날 이후 DVB의 TV 방송 면허를 취소하고 보도를 하지 못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DVB는 태국 당국에 그들을 미얀마로 송환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그들이 미얀마에 돌아가게 되면 목숨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UN 난민기구 측에도 그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입해줄 것과 국제사회에도 태국 정부에 그들을 송환하지 말 것을 요청해달라고 각각 호소했습니다. 치앙마이 산사이 지역 타파나퐁 차이라스리 경찰서장은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뒤 법에 따라 강제 추방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타파나퐁 서장은 다만 신종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민국에 넘겨지기 전에 14일간 구금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 언론인보호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태국 당국은 미얀마 군부 탄압을 피해온 언론인들에 대해 피난처라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유지해야 하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도 그들을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태국 외신기자클럽도 성명을 내고 태국 당국이 이들을 송환하는 대신 석방에 신변 보호를 제공하고 임시로 태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 언론 및 시민사회를 야만적으로 탄압한 군사 정권으로부터 피신한 이들에 대해 보호에 있어 이번 사건에 태국 당국이 어떻게 하는지를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처리 여부에 미얀마 군사 정권과 긴밀한 관계로 알려진 태국 정부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이렇게 날이 갈수록 잔혹해지는 미얀마 군부에 만행을 참다 못한 시민들은 결국 총을 들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총선 당선인들과 소수민족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지난달 중순 출범한 국민통합정부는 최근 시민방위군을 창설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시민방위군은 소수민족 무장 조직들이 참여하는 연방군의 전단계인데요. 시민 저항군과 반군 캠프에서 훈련을 받는 미얀마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들의 무장 조직도 무기 지원이나 군사훈련들을 통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얀마 군부는 소수민족이 정치력을 갖고 게릴라 부대를 운영하는 지역에서 커지고 있는 군사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가행 지역과 친주에서는 재래식 소총과 사제 지뢰로 무장한 시민 저항군이 군경과 충돌하면서 각각 10명의 미얀마군을 사살했다고 현지 매체가 전하고 있습니다. 양골을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는 사제 폭발물의 폭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스 미얀마 출신 유명 모델까지 총을 들고 나섰습니다. 쿠데타 군부에 맞설 무장투쟁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5월 12일 AFP 통신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태국에서 열린 국제미인대회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에 미얀마 대표로 참가했던 타테텟이 국경지역 소수민족 반군 캠프를 찾았습니다. 테텟은 미인대회 이후 체조강사로 활동하다 지금은 모델로 활동 중인 유명 인사입니다. 그녀는 반격해야 할 때가 왔다. 무기나 펜, 키보드를 잡든 민주주의 운동에 돈을 기부하든 모든 이들은 이 혁명이 승리할 수 있도록 자기 몫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됐다.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고 다짐하였습니다. 테텟은 멈추지 않은 군부의 유혈 진압에 답은 무장투쟁밖에 없다고 판단, 군사훈련을 받으러 소수민족 무장 조직이 통제 중인 국경지역을 찾는 미얀마 전역의 많은 시민들 중 한 명입니다. 소수민족 무장조직은 이들에게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약 한 달간 사격술과 전쟁터에서의 긴급치료법 등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훈련을 마친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민주진영 국민통합정부가 이달 초 창설을 발표한 시민방위군의 일원으로 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쿠데타 군부에 맞서 싸우는 미얀마 시민들의 무장 수준이 기존의 재래식 엽총이나 사제총에서 M16 등 군용 소총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진영의 시민방위군 창설했다는 것으로 미얀마군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가행 지역 따무구의 주민 자체 무장 조직인 따무 시민 방위군은 애초 3월 말 국경의 무차별 총격에 맞서 주민들이 재래식 엽총 등으로 무장한 채 따무 경비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단체인데요. 그러다 이달 초 민주진영 국민통합정부가 시민 무장 조직인 PDF를 창설하자 이름을 바꿨습니다. 따무 시민 방위군 TPDF 측은 이전에 쓰던 재래식 사냥 소총 외에도 AK-47과 M16 소총 등 더 성능이 좋은 무기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언론 미얀마 나와 이라와디에 따르면 따무 시민 방위군 측은 지난 11일과 12일 두 차례 전투에서 미얀마군 최소 15명을 사살했다고 전해집니다. 5월 11일 밤에는 양측 간의 교전 중에 미얀마군 5명과 따무 시민 방위군 대원 1명이 각각 숨졌습니다. 12일에는 따무 시민 방위군이 새벽녘에 미얀마군 전초기지를 습격하면서 30여 분 만에 최소 10명의 미얀마군을 사살했다고 이들 매체는 전했습니다. 국경을 접한 인도 마니푸르주의 메이테이족도 따무 시민 방위군과 협력해 미얀마군과 싸우다가 4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 쿠데타 군부가 내부 통제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산발적인 병력 이탈이 이어지더니 급기야 대규모 집단 탈영 사태까지 터졌습니다. 소수민족 반군 및 시민 저항군과의 전투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는 중인데 집단 탈영까지 발생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는 점점 세력이 약화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5월 초순 미얀마 나우에 따르면 쿠데타 군부 공군의 중급 장교와 병사 수십 명이 최근 무더기로 부대를 이탈했습니다. 탈영 장교 대부분은 양곤에 위치한 공군 사령부 소속이며 병사들은 지난달 29일 로켓포 공격을 받은 중부 마괴와 메이크틸라 공군기지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에서 탈영자가 최소 8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지 소식통은 민주화 신념을 가진 소수의 장교들이 3월 이후 한두 명씩 부대 복귀를 거부하기 시작한 이후 지난달 말부터는 10명 단위로 집단 탈영하는 양상이라며 지난 보름 사이 정규군 탈영 규모가 육군까지 합쳐 좋게 100명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군부는 난감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끊이지 않는 탈영을 막으려 관사에 거주하는 군인 가족들의 점호를 밤낮으로 진행하는 등 군율을 강화 상황에서 집단 행동이 돌출됐기 때문입니다. 군부는 즉각 부대를 불법 이탈한 병력의 이름과 사진을 각급 부대에 전파했지만 가족과 함께 잠적한 이들의 체포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 병력의 탈용 조짐도 뚜렷합니다. 카렌즈 등에 파견된 일선 부대에선 소수민족 반군들이 보급로를 차단해 식량이 부족해지자 지난달부터 탈용 시도가 빈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7 경보병 사단 등 일부 최정예 부대를 제외하면 사실상 미얀마 전역에서 군부의 통제력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부는 내부 위기 전파를 막기 위해 위성 TV 수신마저 강제로 끊기에 이르렀습니다. 양곤과 에야웨디 등 일부 지역에서 계엄군이 불법으로 위성 TV 안테나를 뜯어간 것도 모자라 이날 위성 방송을 시청하면 징역 1년형에 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미얀마의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는 50일, 광대역 유선 인터넷은 32일째 차단된 상태입니다. 미얀마의 쿠데타 군부는 더 악랄해졌습니다. 최근 연일 소수민족 반군과 시민 방위군에 밀리면서 농촌 지역에도 계엄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국경 교전 지역에서나 볼 법한 다연발 로켓포까지 시골 마을에 등장했습니다. 시민 저항이 아무리 거세도 폭력 진압 방식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5월 14일 군정 최고 의결 기구인 국가행정위원회는 전날 인구 5만여 명의 친주 민다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지난 3월 14일 중국 공장 화재를 이유로 최대 도시 양곤, 클라잉타야 등 6개 지역에 계엄령을 발령한 이후 두 달 만입니다. 국가행정위원회 측은 안보와 법치를 위해 행정, 사법권을 신주 관할 북서부 사령관에게 이양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다세 계엄군이 수도 네피도를 거치지 않고도 현지 주민들의 생사를 쥐락펴락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겁니다. 급작스러운 계엄령의 확대는 역설적으로 미얀마 쿠데타군이 얼마나 고전했는지를 말해줍니다. 궁지에 몰린 미얀마 군부는 죄 없는 시민들만 괴롭히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제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자국민을 학살하고 있습니다. 5월 3일 카친 독립군의 공격에 헬리콥터가 격추된 뒤 군은 추락지점 인근의 미테쿄 마을을 공격 시민 2명을 사살했습니다. 미테쿄 마을은 대량 살상 무기인 로켓포로 초토화됐습니다. 그곳은 민단 못지않게 군부를 괴롭히던 사가행주 저항군의 은신처가 있던 곳입니다. 이에 쿠데타군은 전날 300명의 육군 병력을 투입해 저항군을 포위한 뒤 로켓 포탄을 퍼부었습니다. 아직 시민군의 사상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숨어있던 저항군 대부분은 포격 직전 인근 산악지대로 피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날 카야주에서도 저항군 단속을 빌미삼아 민가에 무차별 총격이 자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망치던 어린이 3명 등 시민 10여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일본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 신문이 미얀마 시민들 사이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5월 16일자 지면을 통해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민 운동이 펼쳐지는 미얀마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사연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다히라, 노리마사, 아시아 총국장의 기명 칼럼 형식으로 게재된 이 글에 따르면 미얀마 주재 일본인이 현지인들 상대로 벌인 한 설문조사에서 올해 2월 1일 일어난 쿠데타 이후 인상이 좋아진 나라로 89%가 한국을 꼽았지만 일본을 거론한 사람은 46.9%에 그쳤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상이 좋아진 이유로는 쿠데타를 규탄하는 강력한 성명을 발표했다라거나 미얀마 시민의 편에 섰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하라 총국장은 미얀마 군부와 이전부터 관계를 맺어온 일본이 쿠데타에 대해 보인 태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는 반면에 한국의 미얀마 군부 비판 태도가 확실히 강하긴 하지만 90%에 가까운 미얀마인들이 한국 호감도가 높아졌다고 한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한국의 호감도가 높아진 이유로 우리와 같은 일 겪었다는 코멘트가 있었는데 실제로 자신이 취재한 미얀마인들한테도 같은 말을 몇 번이나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1980년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한국 군부가 탄압한 것을 미얀마인들이 현재 자신들이 겪는 일과 같은 사건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미얀마에서 한국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강해지도록 하는데 한몫한 것으로 광주 항쟁을 소재로 한 영화 택시 운전사를 들었습니다. 다하라 총국장은 SNS 공간에선 택시 운전사를 보라고 권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영화 속에서 운전사로 등장하는 송강호가 계엄군의 총탄에 쓰러진 시위 참가자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는 장면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는 것과 똑같다. 한국은 우리의 고통과 분노를 알아준다는 미얀마인 여대생의 말을 소개했습니다. 다하라 총국장은 한국이 광주 민주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 도입 등을 통해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나간 일련의 흐름을 미얀마가 추구해야 할 이상으로 미얀마 시민들은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미얀마 시민들의 항쟁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등 국내 71개 시민사회단체는 쿠데타 다음 날 바로 국문, 영문 성명을 내고 각국 정부에 미얀마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는데요. 전국 사회단체들은 SNS로 미얀마의 상황을 알리고 성금 모금 등을 하고 있으며 각 지방 자치단체도 미얀마 민주화 회복을 지지하며 미얀마 유학생 돕기 운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겪은 광주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섰습니다. 5.18 기념재단 등 광주 시민사회 종교단체들은 연대 기구를 만들어 군부 쿠데타 향해하는 미얀마 시위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 모금 운동을 펼치고 마스크 같은 생필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들 단체는 41년 전 고립됐던 광주 시민들은 미얀마인들의 상황에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고 있고 비극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며 국제사회를 향해 지속해서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에서 투쟁하는 미얀마인들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군부를 비판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국회는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민노총도 미얀마 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코리아시아TV의 아시아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미얀마에서 흔히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기면 대한민국이 되고 군부에게 지면 조선인민공화국이 된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미얀마인들이 지금은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대가는 반드시 보상을 받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전 세계가 미얀마 시민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미얀마인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이 3종 세트는 코리아시아TV를 더욱 힘이 나게 합니다. 아름다운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